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핍박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예비하라. 보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팔 불 때에 다시 오시네. 모두 외치세 블레셋 전도 축제를 위한 40일 영혼의 119 기도회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비상구로 인도하는 전도 축제가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제하시고 영혼 구령의 열정을 부어주소서. 각 목장에서 자발적 창조적으로 참여하게 하소서. 현장 초대와 가정 초대를 병행할 때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릴레이 금식 기도자들과 준비위원들을 축복하시고 노방전도 및 준비과정에 전 성도가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말씀 전하실 다니엘 목사님께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지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귀한 전도축제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월드 교회가 한마음 한뜻되어 전도축제를 기도로 준비할 수 있게 해주시느니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 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하여서 길 잃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생명의 비상으로 인도하는 귀한 전도 축제가 되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한 태신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나흘마다 기도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과 주저함을 하나님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혼 열정의 구령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품은 태신자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품으며 나아가길 원하오니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를 위해서 우리 강복
입장 또 각 손에서 하나님 자발적이고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하나님 더 주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를 위해서 릴레이 음식 기도자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준비원도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노방전도 및 모든 준비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혜와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사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하나님 순적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번 전도 축제 많은 열매를 맺는 귀한 전도 축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 축제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다니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큰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도 전도 축제를 위해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실 다니엘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에스겔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10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아멘. 이 시간 심판의 숯불을 품은 그룹들이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특별히 또 우리 새 월요일 새 아침이 시작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이번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날마다 주께로는 매우 유익한 은혜가 뭔가 하면 이것이 꾸준히 우리가 성경 전체를 좀 구석구석을 또 물론 한 권을 전권을 다 하는 기간을 좀 나눠서 합니다만은 골고루 볼 수 있어서 우리가 영적인 편식을 하지 않게 하는 아주 좋은 그런 말씀 배열이 또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아침에는 에스겔 10장 1절에서 8절에 심판의 숯불을 품은 그룹들 할 때 이 그룹들은 천사를 가리켜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 심판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 이후에 나눠진 남북의 어떤 하나님의 징계죠. 솔로몬의 우상 숭배, 약 천여 명의 여인들을 끌어들였을 때 고대 근동 지방의 다 각 지역마다 섬기는 귀신들이 틀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소위 이제 풀러 신학교의 피터 와그너 교수가 지역의 영들이 있다, 테리토리얼 어떤 스피릿 이렇게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뭐 지역의 영이라고 따로 특별히 뭐 원래부터 존재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사탄도 그의 은사 중심적 인격적이기 때문에 어떤 건 음란한 영은 음란한 대로, 거짓된 영은 거짓된 대로, 아니면 교만한 영은 교만한 대로, 아니면 두렵게 하는 영은 그런 공포와 협박의 영으로 이렇게 어떤 기질대로 어떤 면에서 보면 존재하고 있어요. 그 사탄의 특징 속에 또 그런 부분을 더욱 약한 자들에게 오히려 그런 부분을 루트를 타고 들어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매우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의 메인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음란의 메인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정말 아주 거짓된 어떤 말 아무런 양심의 화인이 돼서 거짓말을 반복을 해도 그냥 조금도 이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을 만큼 어두워진 영혼도 있는 거죠. 세상에 우리가 잘 아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대체적으로 뭐냐, 그 사람이 아주 도덕적으로 참 성실하게 사는 것처럼 보여도 미혹의 영에 눈과 귀가 가리웠다는 거예요.
그럼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들을 것 듣지 못하게 되면 땅의 것만 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도 아주 결정적인 어둠의 영에 잡힌 거예요. 이런 영들이 고린도에, 에베소에 또는 또 일종의 그 다소 지방에 그러면서 마케도니아의 곳곳마다 그 특징별로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영들을 다 불러서 우상을 아주 집합체로 우상의 총본산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그 결과 심판이 뭐냐? 결국 한 형제가 허리가 잘려지는 그런 남북 분단을 겪게 되었다. 에브라임을 중심으로 한 11지파와 오늘 유다지파를 중심으로 한 남쪽,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유다지파를 특별히 예루살렘성을 품게 함으로 예배의 처소가 있는 그곳에 정통성을 준 거죠. 예루살렘 멸망하고 그런데 이제 유다마저도 결국 예배가 하나님의 성소를 우상의 땅으로 바꾸었다.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우리 베드로 전서 말씀도 인용했고 지난번에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시작된다, 하나님의 집에서 시작된다 하는 말이 먼저 받은 사람에게 하나님 먼저 책임을 묻고 우리가 먼저 복음 받은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전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지옥 가면 그 피값을 내게 찾는다. 먼저 은혜는 공짜지만 은혜의 열매는 반드시 드러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열매의 차원이에요. 이걸 우리가 거룩한 책임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은혜로 감동을 주고 은혜로 기도하게 하고 심지어 은혜로 내게 은사가 드러나게 하고 여러 가지로 은혜로 나를 인도해 오셨다면 그 은혜를 내가 따먹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헌신과 예배가 없다면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자식에게 용돈을 주지만 그 자식이 용돈의 일부를 모았다가 부모님의 생일에 선물을 주었다. 이때 부모들의 마음이 감동받지 않는 부모는 없습니다. 아마 어려운 삶에 조금씩 그걸 쪼개서 모아서 선물을 줬다. 감동이죠. 네? 그러면 그 감동받은 부모는 자기가 할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100억을 줄 수 있는 분은 100억을 주고 싶은 거고 오늘 돈 100만 원을 주고 싶은 분은 그 있는 대로의 자식에 주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는 여러분 절대로 손해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무한 가치의 축복을 받는 아주 행복이요 축복의 열쇠입니다. 예배 없는 사람은 돌이켜보면 참으로 어리석은 자예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인생을 드라이 해버가면서 살아가는데 그것은 처절한 어떤 면에서 실패를 맛보게 돼 있고 이 세상에서 그럴싸해 보여도 천국에 결국은 심판 자리에 떨어지게 돼 있죠. 자,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하나님의 성소에서는 예배가 일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가 지음받은 사람들, 이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영적인 전인을 가진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향의 제사가 올려져야 한다. 이게 바로 성소 개념이에요. 하나님은 성소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우리를 주목하여 보신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남유다마저도 예배가 끊어졌다. 하나님, 우리를 대할 의미가 없고 소망이 없어요. 그러면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때려서라도 원래대로 창조의 원래 모습대로 하나님이 원래 계획한 그 모습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주전 592년 5월 6일에 이제 이 에스겔을 통하여 이 계시를 받는데 이 계시 내용이 뭐겠습니까? 뭘 받겠어요? 너희 하나님은 또 때려도요 갑자기 때리질 않거든요. 여러분 그 참 이게 감사한 거예요. 네, 우리가 여러분들이 또 학생 시절을 거쳐봤습니다만 요즘은 뭐 학교에서 체벌이 없다라는 얘기를 가끔 듣습니다만은 뭐 우리 시절만 해도 여전히 또 뭐 일본식 교육의 뭐 잔재라고 해야 되나요? 어쨌든 뭐 선생님들이 아주 절대 권력자죠, 교실에서는. 선생님들이 제가 중학교 때 선생님 뭐 실력이 없는 선생님은 아니지만 우리 담임 선생님은 밥 먹는 중에도 뒤에서부터 애들을 패고 올라와서 갑자기 때려서 그게 무서워요. 뭐 교실에 어지럽혀 있거나 뭐 청소가 안 되고 더럽거나 그러면 화를 교실에 와서 쏟는 이제 그런 스타일이셨어요. 그러니까 뒤에서 멍하니 앞만 보고 밥 먹다가 뒤에서 몽둥이가 날라오면 화들짝 놀라는 거죠. 갑자기는 굉장히 심리적인 충격과 두려움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해서 돌아오게 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에 적어도 세 번 정도 경고를 합니다. 여러분 개인에도 세 번 경고해요. 주일 성수 안 한다. 요즘 잘 기억하세요. 11조에 대해서 무용론을 주장하는 어떤 자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방송을 합니다.
대한민국 망할 열을 이릅니다. 뭐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세히 들어보세요. 뭐 그분이 복음을 알고 있는 분이라면 전부를 드려야 돼. 11조를 안 한다면 너의 10의 10을 드려야 돼.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의 규모를 주기 위해서 10의 1을 드리면 우리 물질이 나를 지배하고 끌고 가지 않기 때문에, 근데 안 드리고 믿음은 전천후적으로 우리가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하면서 아무것도 안 드리는 것이 인간의 연약이에요. 칼빈이 말한 인간의 전적인 부패를 인정하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 결단도 헌신도 성경이 그렇게 나왔던 수많은 믿음을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어라, 너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모이기를 힘쓰라, 전부 우리의 의지를 향한 말씀이 왜 했겠습니까? 인간이 부패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도 예배를 드려야 되고 우리가 이 성전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네? 목사가 성도 관리하기 전에 내 마음의 성전 관리하는 겁니다. 내 마음이 더럽고 오염돼 있고 죄로 차 있으면 무슨 설교를 하겠어요? 무슨 말을 여러분 한들 그 얼마나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보혈로 나를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시고 이 안에 거룩한 영이 하나님의 집에 은그릇 금그릇 질그릇이 있듯이 그 그릇 안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도록 해야 그 다음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은 열린 무덤이 아니라 생명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예루살렘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을 예언하고 있어요. 네? 이게 에스겔서 1장 27절에서 그발강가에서 봤던 그 환상과 똑같은 환상을 지금 주님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면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의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났는데 그들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자, 여기 2절에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러분 배옷이 재밌잖아요. 우리도 배옷, 흰옷 입는데 배옷은 언제 입어요? 장례식 때 입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문화적 유사성, 우리가 저 욕단의 자손이라는 설을 언급하는 분들 가운데 이스라엘의 의상생활, 여러 가지 언어생활에 아빠, 아빠 딱 같은 말들, 동일한 발음의 말들, 그런 배옷을 입는 슬픔의 곡을 하는 옷들, 이게 상당히 여러분 이게 어떤 면에서 개연성이 있어요. 뭐 이게 과학적으로 일일이 다 점검하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우리가 배옷을 입었다 할 때는 통곡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왕이 배옷을, 백성이 배옷을 회개의 옷이요. 자기를 찢는 어떤 의미로서 배옷을 입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가는 배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심에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에스겔이 본 환상입니다. 여러분 재미, 이게 뭐 재미라기보다는 이게 좀 약간 오묘하죠. 이게 무슨 환상이 배옷 입은 사람이, 네, 여기 이제 보시면은 여기 배옷 입은 사람은 여기 이제 9절에도 9장에도 9장 3절에도 4절에도 11절에도 나오거든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천사죠 여기. 그래서 여기 이제 예루살렘에 죄악이 충만하니까 하나님께서 충만한 심판으로 보응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 이제 보면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참 이게 이제 우리가 그림으로 그래도 이게 어떤 걸까 하고 조금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 사람들의 그룹들의 날갯소리가 무엇과 같이 들렸느냐. 5절에 보니까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아, 분명히 뭔가 이 백성에게 강렬한 형식의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절에 보십시오.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가는 배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의 손이죠. 천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손과 발과 눈과 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 권치 못하겠느냐 하듯이 이 천사들도 이런 영적 의미로서의 그 손을, 그 불을 받아서 뭐 할 겁니까? 불을 쏟아버리면 이제 심판이 임하는 거죠. 네? 은혜가 충만한 성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뭐 제가 전에 섬기던 교회도 그렇고 이렇게 귀빈들을 만나는 장소는 교회에서 제일 예쁘게 꾸밉니다. 제가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강사를 만나게 할 귀빈실은 예쁘게 꾸며놨더라고요. 뭐 우리 교회 아주 편안하게 해서 좀 송구합니다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귀빈실이 하나님의 영광의 처소예요. 솔로몬에게 지혜와 많은 물질을 준 것은 성전을 하나님 짓겠다는 그 다윗의 그 소원을 이루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에요.
그 인생의 최고의 영화와 보물과 보화, 12개의 진주문, 수많은 자수정, 홍만호, 그 다음에 또 에메랄드, 사파이어 이런 등등의 보석들로 가득 찬 곳이 천국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생명수강이 흐르고 12개의 진주문이 있고, 그럼 이 땅에서도 가장 하나님이 가치를 두는, 세상적 기준으로서 가치를 두는 것이 어디냐? 교회고 성소고 우리 마음의 성전입니다. 무릇 내 마음을 지켜라. 이건 생명이 생명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런데 그 성전이 뭐 하시는 곳이냐? 3절, 4절, 5절 보세요. 이 여호와의 영광이 많은 곳이에요. 이 영광이 임해야 캄캄한 바다 속에 여러분 등대가 없으면 길을 잃어요. 영광. 3절에서 5절까지 한번 봅니다.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그룹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갯소리는 바깥들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음성 같더라. 이렇게 되어야 할 영광의 성소가 하나님의 심판에 불을 쏟는 그런 저주의 자리가 되었으니 여러분, 그게 감사와 축제와 영화로움이 변하여 통곡과 애곡과 정말 그냥 고통이 되는 그런 일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죽으면 민족은 죽어요. 여러분 마음의 영혼이 죽으면, 여러분 오늘 온 가족의 가장이 죽으면 집안의 암운이 드리워지는 겁니다. 오늘 회사의 오늘 사장의 영성이 흐려지고, 그래서 이게 참 보면 결국 CEO들 할 때 그게 위험하잖아요. 네? 오늘은 제가 이 지방대학 폐교한 대학들을 좀 몇 군데를 한번 관심 있게 봤는데, 야, 여러분 폐교한 대학들 보니까 어떻든 간에 이게 학생들이 수준이 낮아서 폐교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설립자 또 심지어 총장이 다 가족이 하면서 정부가 보조한 것들 다 개인으로 빼돌리고 이렇게 하면 결국 학교가 무너지고 그 지역의 학교는 폐교가 되면서 완전히 수풀만 가득하면서 나중에 보면 불명예만 남아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학교들이 지방에 많고, 뭐 지방만 아니고 서울에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영이 맑고 참 냉정하고 공평과 정의로 한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도 그걸 보시고, 오늘 그 뭐 그게 회사이든 뭐 어떤 영업장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호와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이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리에, 자의 자리에 그 영광이 많은 거예요. 열왕기상 8장 11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재건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이제 드디어 낙성식을 할 때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역대하 7장 1절 2절 마찬가지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였습니다. 여러분, 그 영광이 임하면 어마어마한 내 안에 플러스 알파가 임하면서 하나님의 천국과 전사가 나를 옹이하는데, 이게 어떤 때 임하느냐? 하나님의 일을 할 때마다 이 성전이 움직일 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 때문에 여기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24일 날 전도집회에 다 나오세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게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의 그림자로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순종하는 자의 발걸음이 임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는 자의 발이 아름답습니까? 아름답도다 주의 평화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이게 복된 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나라, 네? 이사야 60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이사야가 그렇게 그 왕족으로서 그 당시에 혼돈의 세상 속에 하나님의 선자로 있었지만 그전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자기 의를 가지고 죄를 지적했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만 줘요. 그러나 하나님의 숯불, 하나님의 보호자를 본 다음에 영광이 그에게 임하니까 이제는 참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잃어버리시겠어요? 영광을 유지하시겠어요? 아니, 영광을 여러분 계속 따라가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영광의 어떤 인도를 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영광의 하나님의 구름기둥, 불기둥을 보면 이건 천상이 따로 없어요. 천국이 따로 없어요. 오늘 그 은혜로 여러분이 있는 처소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그룹들은 하나님 앞에 창화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6장에서 봤잖아요. 이 체루, 이 그룹들, 이 체루빔들이, 천사들이 여섯 개의 날개로 하나는 자기가 떠 있으면서 하나는 눈을 가리고 발을 가리면서 여우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만큼 여호와 영광이 가득 임하는 자리가 어디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지성소. 오늘 하나님을 만나는 교회, 하나님 만나는 내 안의 성전. 이 영화로운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늘 충만한 사람 보면 확실히 얼굴이 틀려요? 아니면 안 틀려요?
절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는 얼굴하고 힌두교도의 얼굴하고 아니면 이 마술을 한 사람의 얼굴하고 또 야바위 하는 사람의 얼굴하고 얼굴을 보면 어떤 영인지 보일 수 있잖아요. 네?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 네? 그래도 여러분 오늘 뭐 목회를 한 20년, 30년 하면서 기도하고 말씀 전했던 그 얼굴을 보면 우리 가끔 영화에서는 뭐 중세에 뭐 저 이렇게 아주 그 신부와 뭐 수녀를 아주 참 그 영광이 아니마니까 여러분 추한 죄악성이 나오는 거지만 하나님 앞에 구하고 보혈로 씻음 받은 사람의 얼굴과 영화를 보면 영화로워요. 그래도 비교적 세상에서 천국 가면요 완전히 변화산처럼 변하는 겁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오늘 본문을 붙들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사는 소망이 허무한 세상인데 허무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허무는 누구나 느끼는 보통 관념입니다. 허무한 세상 지날 때 여러분 바람 같은 인상이요 안개 같은 인상인데 왜 허무하지 않겠어요? 수백억의 재산가들이 하루아침에 병으로 죽을 때 왜 허무하지 않겠어요? 사고로 죽을 때 왜 허무하지 않겠어요? 오늘 자녀들이 그렇게 허망한 데 빠졌다가 비참하게 끝나는 걸 왜 허망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는 것만이 이 땅과 내 생에서도 참으로 복된 성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1월 1일, 11월 4일 전도에 초청을 하는 겁니다. 이번에 이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하나님 영광의 그늘 안으로 들어오시는 겁니다. 오늘 순종의 발걸음, 믿음의 발걸음, 승리의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손, 구원의 손, 생명의 손. 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아버지요 심판의 숯불을 품은 그룹들을 보면서 하나님 그 불이 태워질 때 모든 게 탑니다. 인생의 영화도 타고 이명예도 타고 인생의 하나님 모든 성취도 탑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영광을 유지하고 이 하나님의 성소에 하나님의 솔로몬 처음에 하나님께 구할 때 이 백성을 지혜롭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옵소서라고 할 때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지혜를 부어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영광 그럴 때 하나님의 성전에 낙성심 봉헌 예배를 들 때 여호와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던 것처럼 오 하나님 앞 여호와 영광이여 라마나 같은 영광이 이전에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이름 찬양대 주 영광 찬양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화부의 유튜브의 초등부의 중고등부의 요새기도원의 서울목장 경기목장에 하나님 남동의 개항에 하나님 아버지여 경인의 요 상동의 원중에 하나님 아버지 삼천일리의 부평일리의 북에 오 요새기도원에 임하여 주옵시고 영어의 미얀마 매하는 차례족 임하시고 우리가 섬기는 봉사처에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무엇보다도 하나님 아버지여 너희 몸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거하는 하나님의 성령의 천입니다. 이전에서 기도가 올라갑니다. 이전에서 예배가 올라갑니다. 이전에서 헌신이 올라갑니다. 이전에서 하나님 찬미가 올라갑니다. 예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 드림에 방해하는 어둠의 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파되기를 선포합니다. 깨어지기를 선포합니다. 주여 이 땅에 다시 부흥을 일으키시사 주여 이 땅에 다시 회복을 일으키시사 주여 이 땅에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일으키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선교적 교회 전도하는 교회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세우는 교회 하나님 믿어서 동족을 하나님 아버지 복음화시키는 교회 하나님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마여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입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따라 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구름구둥 별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 아버지 아들을 말씀으로 양육하며 성령으로 사람을 세우고 성령으로 위로하고 성령으로 터치하고 성령으로 전도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복된 교회 복된 하나님 동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의 발걸음이 하나님 주의 내 발은 주의 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따라가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따라가는 백성들처럼 여호수아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모세를 따라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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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바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소서 에바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옵소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오늘도 하나님 가정적으로 하나님 예배의 문이 열리지 않는 가정에 예배의 문이 열리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깊은 하나님 신념과
냄새나는 하나님 자리를 깔고 앉아 인간의 하나님 인간주의의 자리를 깔고 앉아 일어나지 못하는 하나님 불구자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명령하노니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걷게 하소서. 일어나 뛰게 하소서. 일어나 꿈을 꾸게 하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요, 하나님 아버지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 임하는 교회가 되어 오늘 일본의 하나님 아버지 순사나 하나님 아버지요 일본의 하는 교회를 비방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경찰이 들어왔다가도 마음이 변화된 것처럼 이 자리가 라마나유같이 사울의 군대가 와서 변하고 도둑이 와서 변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하나님 마음이 강퍅한 자가 와서 변하고 오늘 짜증나고 신경질을 내는 자가 와서 녹아지고 변하는 하나님의 처소되도록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의 영으로 임하소서 말씀의 영으로 임하소서 예배의 영으로 임하소서 축복의 영으로 임하소서 은혜의 영으로 임하소서 하나님 말씀의 영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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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예배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영광의 문이 환하게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환하게 열려 오늘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고 사는 가정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예배의 중심부에 오시고 지성소양 가운데 오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그 영혼이 보혈로 적시시고 보혈로 깨끗게 하시고 보혈로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패밀리가 보혈로 적셔진 패밀리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이 흐르는 감은 흐르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 우리를 새롭게 하옵소서 우리를 능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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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치하소서 임하소서 축복하소서 기름 부으소서